Hello, Purple Students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이니 선생님이라고 해요. 저는 현재 UCLA G2, G3 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. 바로 이 책인데요. Magic Tree House 중에 Tonight on the Titanic이라는 시리즈입니다. 이 책의 저자는 Mary Pop Osborne이라는 저자이고요. 이 책의 렉사일 레벨은 550, AR 3.1, World Count 5137인 책입니다. 책에 나오는 주인공 잭과 애니는 오빠 동생 사이입니다. 이 둘은 매번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. 바로 이 두 주인공 눈에만 보이는 매직 트리하우스에 있는 책들을 통하여 시간 여행이 진행됩니다. 이번 스토리는 매직 트리하우스에서 처음 보는 테디라는 강아지를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. 바로 테디는 마법에 걸려있는 강아지였습니다. 그 마법을 풀어주려면 네 가지 선물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는데요. 그중 한 가지 선물은 바로 바다에서 잃어버린 배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. 잭과 애니는 The Unthinkable십이라는 책을 매직 트리하우스 안에서 찾게 되는데요. 그 책을 통해 둘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. 잭은 그 배가 1912년 4월 14일 항해를 시작한 타이타닉 배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곧 배가 아이스버그와 부딪히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. 잭은 애니에게 바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애니는 남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. 결국 애니의 의지대로 이 둘은 배에 남게 되는데요. 이미 타이타닉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어른들은 이 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. 돌아다니던 중 윌리안과 루시라는 두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. 잭과 애니는 곧 배가 가라앉을 거니 대피할 것을 부탁합니다. 결국 잭과 애니의 말을 믿은 두 친구들은 무사하게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. 루시는 감사의 인사로 애니와 잭에게 은으로 된 시계를 선물로 줍니다. 바로 노트에 적혀있던 네 가지 중 선물 하나였는데요. 친구들을 무사히 도와준 후 애니와 잭도 트리하우스로 돌아가려 했지만 원래 있던 자리에 매직 트리하우스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. 바로 여행에 데려왔던 테리의 도움으로 둘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. 루시에게 받은 선물로 그들의 미션은 성공이 되었지만 너무나도 슬픈 사건을 경험하고 온 잭과 애니는 한동안 매우 슬퍼하였습니다. 타이타닉 배는 1912년도 실제로 있던 배였습니다. 영국에서 출발을 하여 미국으로 향하던 중 아이스버그와 충돌하면서 배는 바다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아이스버그는 빙산인데요. 빙산은 빙하가 깨진 부분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입니다. 그리고 잭과 애니가 매직 트리하우스에서 찾은 책 제목이 The Unsinkable Ship이었는데요. 타이타닉이 가라앉았는데 왜 안 가라앉았다는 제목이 된 책을 골랐지 하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. 당시 타이타닉이 만들어졌을 땐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배가 가라앉을 거라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한 책은 여기까지이고요. 커플 친구들도 재밌게 읽어봤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